자, 오늘 뜨거운 테마는 바로 애너토크입니다. 애너토크가 오늘 또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지 대표님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완전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에너지 안보에 대한 어떤 이슈들 그리고 네. 그린 택소노미에 편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에 올해 한 2, 3월부터 한번 시세 분출이 대세적으로 그렇죠.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수급들이 크게는 좀 2차전지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반도체 쪽으로 움직였다가 최근에 다시 원전에 대해서 조금 해외 쪽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폴란드 쪽의 어떤 사기업과도 1.4기가와트 정도의 원전을 2기에서 4기 정도 건설하는 사업 계약도 있었고 또 한수원이 캐나다 쪽도 그렇고 이제 지난주에는 또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과 이제 자회사죠 엘다바 원전에다가 기자재도 공급하고 뭐 터빈 건물 시공하는 계약도 있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외 단에서 이제 원전 수주 소식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해당 부분들의 어떤 수혜가 가시화되지 않겠냐라고 어떤 기대감이 계속 생기는 것 같고요. 이후에 그린 택소노미에는 기존까지는 이제 원전이 과연 어떤 그린 에너지로 편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우려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죠. 그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네. 이제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처리를 친환경적으로 해주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원천 기술은 기존에는 좀 미국이 갖고 있는 경향이 커가지고 우리 수주전에서 미국이 조금 많이 가져가는 느낌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행정들이 좀 더해져가지고 네. 수주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린 택소노미 쪽에서도 어쨌든 조건부 승인은 받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뭐 기존 원전을 계속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대표적으로 탈원전 국가로 알려졌던 벨기에라든지 스웨덴 쪽에서 스위스 쪽에서도 이미 그 사용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원전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독일도 봤을 때 연말에 폐쇄하기로 했었던 원전 3기를 아직까지도 가동하고 있는 부분들 최근에 또 미국이 이제 수명 연장 신청을 해가지고 앞으로 최대한 80년도까지는 기존 원전을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원전의 어떤 사용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충분히 부품이라든지 장비단에서 수주라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린 택소노미의 편입이 됐다라는 거에서 조금 의미를 찾아보자면 원자력 자체가 에너지 안보도 지키고 또 뭐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이제 원전 기업들의 어떤 과제는 이제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해서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네. 확보가 되고 SMR 소형 모듈 원전 쪽에서 기술 개발 조금 미국을 앞서가지고 좀 빠르게 시장 진출할 수 있는가 해당 부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원전에 대한 관심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약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일단은 오늘 뭐 선정된 테마주는 애너토크니까요. 애너토크가 네. 많이 또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네. 좀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2, 3월까지 상당히 크게 시세 분출이 있었다가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네. 수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꺾이면서 계속 하방 압력을 받았었어요. 하지만 지금 121선에서 조금 걸려있는 모습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아마 눌림목은 한 번쯤은 주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했을 때 어느 정도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하는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았어서 한 9,000원대 후반까지 좀 내려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매수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해볼 수가 있고 뭐 단기적으로는 한 12,000원대에서 한번 횡보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 12,000원까지는 한번 그 목표가로 보고 한번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액추에이터를 대표적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애너토크가. 근데 이 액추에이터라는 게 원전 사업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네. 이제 수처리 단에서 뭐 정유화학주들이라든지 뭐 수소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뭐 발전소, 제철소 등도 이제 액추에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성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원전 이슈가 조금 빠지더라도 애너토크만큼은 이제 액추에이터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높은 점들 그리고 범용성이 높아서 여러 산업에 같이 쓰일 수 있는 점들을 조금 주목을 해보신다면 조금은 마음 편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최근 최근에 신사업으로 추가를 했던 것들이 탄소 포집 사업입니다. 네네. 애너토크도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수소 관련
이런 섹터들이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쵸, 그쵸. 이제 또 이제 탄소 포집 쪽으로 수소와 관련해서 조금 순환매 흐름이 붙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탄소 포집 관련 기술로 에너토크가 최근에 정부의 어떤 발전 과제를 받아가지고 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들 또 해외 단에서 어느 정도 조금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점들을 조금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쪽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수혜를 타고 신사업 쪽으로는 탄소 포집이라는 신성장 산업을 또 가지고 있고 또 호실적, 실적도 숫자도 괜찮기 때문에 해당 부분 좀 체크하면 에너토크 좀 늘림목에 들어가셔도 괜찮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